오, 자주 와, 이게 뭐야? 어머머. 이쪽 이제 메인룸. 메인룸입니다. 이 침대 두 개를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공간들이 남잖아요. 네. 와, 방이 깜짝이야. 자, 다음 방. 자, 그럼 따님을 위한 공간 공개하겠습니다. 어? 오, 예쁘다. 여기 나왔어요, 실제로. 아예 여기는 아예 놀이방으로 해놓으셨습니다. 저건 뭐야? 저 문이 과연 뭘까로 신경을 되게 썼거든요. 그렇죠. 뭔가 양계형 같은. 이렇게 양쪽으로 다 열리는 거를 이제 양계형이라고 네. 하고, 사람의 뚜껑이 열리게 하는 거를 양세형이라고 합니다. 예. 뭐가 됐든 둘 다 열리죠. 예. 어디로 뭐예요? 뭐야, 뭐야. 우와! 넓어. 아니, 뭔가 또 있어. 방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? 놀이방에서 침실로 이동이 가능하게끔. 여기 방이 그러면 총 4개니까 사실 우리 독립한 딸이 놀러 오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방은 오랜만에 놀러 와서 다 열고 그렇지. 취하는 것도 좋겠고. 그럼 그럼. 얘기하다가 이제 자자 그리고 문 닫고 자면 되잖아요. 얼마나 좋아. 할 얘기도 많을 텐데. 뭐가 있어야죠. 아, 근데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인테리어 하셨네요. 네.